이제 이 뉴 스타트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성공적이 돼야 돼요. 성공적이 돼야 돼. 네. 우리는 무엇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네. 아시겠죠? 철저할수록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철저하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양보도 없고, 예, 네, 여유도 없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안 켜져요. 철저하게 하는데 유전자는 안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그 뇌, 사람의 그 본질이 철저하게 해서 되지 않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의 뇌가 한 덩어리일까요? 두 덩어리일까요? 네, 놀랍게도 두 덩어리입니다. 덩어리가 두 개예요. 네. 덩어리가 두 개인데, 두 개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똑같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뇌예요. 근데, 가운데가 쫙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실제로는 딱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 과학자들이 좌뇌, 우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뇌, 오른쪽 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성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좌뇌는 이성을 담당해요. 이성적이야. 이론적이야.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한 것은 무선적일 뿐이에요.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으로는 철저해. 예. 네. 그러나, 우뇌가 있습니다. 우뇌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을까? 네. 감성이 담당해. 감성.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감성이 없을 때는 뭐 예술, 뭐 음악, 미술 이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뭐예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느냐 하면 감성에서 납니다. 놀랍죠? 예. 네. 왜? 진, 선, 미 라고 할 때, 여러분, 진은, 그거는 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론, 이성, 그 이론에서 감성을 빼면 그것도 별로 힘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진심이다 할 때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말할게 하면, 이제 이 말이 성경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이론만 말하지 않고, 뭐하고 합해서?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 선은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감성이에요. 아름답다. 되게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의다를 몰라. 그러니까 많은 그 모태교인들 어릴 때부터 그 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기를 뭐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이론에 배치되면 어떻게 벌 준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혼날까 봐 어떻게 철저해야 돼. 네. 철저히 가능하면 철저히 하는 거 좋아요. 철저히 하되 어떻게 철저해야 돼요? 진실이란 건 뭐예요? 그 속에는 감성도 포함되어 있어. 그것은 벌 받을까 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게 자유롭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있고, 자,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이론밖에 없습니다. 진실에는 사실에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자, 진실은 사실이기도 해야 돼. 그렇죠?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야 돼. 그거는 사실이에요. 요세미테 폭포는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야. 그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만 있어서는 진실이 아니다. 사실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 네?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아름다움이 빠진 이론.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파워, 힘이 없어요. 지겨울 뿐이야.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 자꾸 맨날 보고 있어. 네. 이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특히 뉴 스타트를 할 때는 진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란 것은 뭐예요?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이론이야. 예. 네.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시라. 틀림없이 8잔씩 마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물 마실 시간이 됐냐 안 됐냐? 아이고, 물 마실 시간이 10분이 지나갔구나. 이런 거는 뉴 스타트가 아니에요. 아시죠? 뉴 스타트의 박사님, 저는 뉴 스타트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좋아지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예요. 감성이 빠진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만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Hard power
또 무슨 파워? 소프트 파워 이렇게 말해요. 어떤 한 국가라도 한 개인이라도 힘만 있고 돈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게 뭐가 따라가야 된다? 소프트 파워가 따라가야 된다. 돈도 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금력, 권력, 권력과 돈 가슴을 휘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뭐가 있어야 돼? 아,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나부터 좋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가 대단해요. 어떤 면에서? 많은 세계 각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어떻게? 코리아 그러면 미쳐. 한류, 케이팝에다가 또 뭐요? 뭐 방탄소년단에다가 막 이거 막 한국 그러면 그러다가 막 요즘 또 뭐 오징어 게임 막 이래가지고 우리 세계 우리 세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은 젊은 세대에서는 코리아 파워가 뭐요? 대단해요. 나라는 조그만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드 파워도 중요해. 돈도 있어야 돼. 권력도 있는 거 좋아. 그러면서 뭐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감성적인 면에서 주위 사람들이 참 저분은 마음에 들어. 저분이 은근히 좋아. 이제 그런 거를 인기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들의 뇌도 어떻게 저 안에는 이성적이고 우뇌는 이제 감성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론도 똑똑히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론과 함께 감성이 따라가도록.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진실에는 사실에다가 이 아름다움이 있는 것. 그래서 요세미테 그러면 와, 그 폭포의 높이는 975m고 뭐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예술가들은 주로 왼쪽 뇌가 더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좌뇌가 발달해서 계산하고 이론적으로 탁탁 논리적인 분석을 하고 그래서 좌뇌만 발달되어 있으면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고 막 학위도 따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 그래? 인간미, 인간적 아름다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할 때도 아름답게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해야 내 자신도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물 먹는 시간도 딱 해가지고 두 시간마다 한 컵씩 먹어야지.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한번 빠지면 유전자 팍 꺼져.
물이라는 것은 물이 병 낫게 해주는 거 아니야. 물이라는 것은 생기의 그 진선미, 사랑의 감성이에요. 그 감성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파워, 힘에 뭐밖에 안 돼, 물은.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 8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본 여건이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아! 또 물 안 마셨네. 생기를 망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생기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여건에 있어서 조금씩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뭐가 확고해야 돼? 진선미 사랑. 그 감성이에요. 예. 네. 거기서 그거를 탁 잡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시간 딱 맞춰서 두 시간에 한 컵씩 맞춰서 먹고, 그것도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물을 반드시 매번마다 딱 정확하게 한 컵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어떤 때는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또 기분에 따라서 뭐예요?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뼈를 안 먹는 기린이지만 어떻게 해요? 뼈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수치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예. 그 시시각각 그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감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원도 출신, 그 대우, 그 지사, 소장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예, 나는, 다시는 뭐예요? 강냉이, 감자, 지긋지긋해, 안 먹어. 라는 그 법을 자기가 정하고 그 법만 따라가다가 보면 손해본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요게 절제 이게 뭐예요? 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입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 성령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리로 가라. 그 가운데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잘 아는 젊은 친구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노래 잘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노래를 하려면 뭐가 풍부해야 돼? 감성이 풍부해야죠. 그렇죠. 그 이 친구는 감성이 풍부해. 풍부해서 노래는 잘하는데, 참 놀랍게도 슈퍼에 가서 뭘 사잖아요? 그 사면 이 저 안으로 척척 계산기처럼, 지금까지는 얼마치 되겠다. 이렇게 샀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3만 5천 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계산이 뭐예요? 딱딱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돼. 전혀 안 돼, 계산이. 응. 그래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운해로, 감성으로 막 담아놓고, 나중에 계산대에 가서 뭐요? 돈을 또 갖다 놔요. 이게 가늠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해가 마비되는 수가 있어. 그 이제 중풍이 잔해 왔다. 그럼 잔해 기능이 잘 안 되면 계산도 안 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운해는 잘 돌아가니까 이 운해가 잔해의 그 뭐요 조절을 못 받아 또. 그러니까 뭐 조금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이러고 조금만 슬프면 뭐요? 그 감성이 너무 풍부해져 가지고 왜 저 아내가 조절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란 건 잘 보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하게 해야 돼. 행복을 희생시키면 돼. 이론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이제 아마 이부까지 계시는 분들은 우리 그 회복 이야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본과에 댕기는 의과대학생이에요. 얘가 세상에 중학교 2학년 때 난소암에 걸렸어. 네. 그래서 어릴 때 암에 걸릴수록 젊을 때 걸릴수록 암은 어떤 암이라고 주로 얘기해요? 네, 아주 악한 암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2 때 걸렸으니 큰일 났지.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악한 암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악하고 순한 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 전적으로 면역력에 달려 있다. 보세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올라가면 암은 점점 아무리 악한 암이라도 면역력의 영향을 받아서 순해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드디어 면역력과 암이 균형을 이루면 무슨 상태로 들어간다?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암세포를 죽여버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 중학교 2학년 때,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뭐, 자, 수술해버린다. 그러면 뭐, 아기도 못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수술한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면역력을 올려줘야만 돼.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거기다 방사선 치료다, 항암 치료다 하면, 여리여리한 중학교 2학년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면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 얘는 말을 알아들었어. 그렇게 어릴 때도, 말을 탁 알아들어. 듣고, 엄마, 난 뉴 스타트 할 거야. 근데 엄마는 불안한 거야. 이거 병원 치료를 해야 되지.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 있죠, 그렇죠? 뉴스타트를 설명을 드려도 또 불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가 제일 잘 되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생기가 들어오고 기본 여건만 잘 돼가면 이거는 날 수밖에 없구나. 통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결론을 딱 마음속으로 내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 불안감이 없어져. 그래야 이제 유전자가 잘 켜지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 가지고 얘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엄마도 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뉴 스타트를 하자 하면서도 엄마는 항상 불안해. 그래서 이제 얘가 처음 뉴 스타트를 배워가지고 할 때는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음식 준비할 때, 엄마 옆에서, 소금 그만 넣으라고! 딸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는, 철저히 해야 해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가만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걱정만 되고 엄마가 또 소금 더 많이 넣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해봐야 유전자 잘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이게 생기가 중요하죠. 생기를 받는 것. 생기는 진선미야. 사랑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맨날 엄마한테 화내고, 근데 엄마는 또 속상하면, 그냥 그러면 이거 다 때려치고 병원 가서 항암 치료하자. 그러면 또 딸은 또 안 한다고 난리를 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 암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야, 자주, 하나님.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화내면 유전자 꺼지잖냐. 그 엄마는 너를 그렇게 잘해주려고 맛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는 맨날 철저히 이론만 따져가지고 엄마를 구박하고 엄마를 속상해하고 엄마 유전자도 끄고 네 유전자도 같이 끄고 그래가지고 되겠니? 아, 얘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그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 마침 이런 내용으로 강의하는 걸 듣고, 아, 그게 뉘우친 거야. 아. 그래서 얘가 하는 말. 아,
식생활에 있어서는 조금씩 어떻게 문제가 조금 여기저기 조금 문제가 약간씩 있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가자. 그리고 뭐를 더 하자? 기도를 더 하고 노래를 더 부르자. 즐겁게 한번 내가 투병 생활을 해보자. 행복하게 해보자. 뭐든지 행복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부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부부라는 것에 가치가 없죠. 그렇죠. 행복은 어떻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이라야 돼. 감성이 끼어 있어야 돼. 감성.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 음식만 가지고, 다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개쌌고, 뭐,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지나가지고 채소를 먹... 이런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 의학적으로, 저는 의사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그런 법칙을 만들어내. 예를 들어서, 소음이는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만 먹어야 되고, 태양이는 이런 식으로. 그 과학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엄마 뒤에서 엄마를 끌어안고 뽀뽀해서 엄마 고마워. 이래서 태도를 확 바꿨어. 그 얘가 그 소금 가지고 그렇게 엄마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염식을 해야 돼, 저 무염식을 해야 돼. 여러분, 음식에는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맛도 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제거하면, 저도 한때 무염식 한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절, 철저하게 하던 시절이죠. 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말씀드리면 참 웃겨요. 이제 출근해야 돼, 병원으로. 출근할 때 이제 그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한 40분 걸려. 그 이제 제 벤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상을 차려서 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고구마 자르고, 당근 자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백에 현미를 넣어가지고 물을 좀 부어요. 그 생쌀이지. 그래서 생쌀을 씹고 당근을 먹고 저보다 철저하게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뭐든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감성 자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십니까? 까칠하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생기가 나서 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엄마도 보니까 아, 뉴스타트를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8가지 뉴스타트의 기본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맨 마지막 T더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그래도 좀 뭐예요? 조화롭게 가는 것이 나도 엄마와 싸우는 것보다 엄마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얘가 깨달았어. 그래 가지고 재밌게 좀 기본 여건상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 정말 기도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8개월 만에 난소암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에요. 그래서 걔는 자기는 의사가 되면 뭐 하겠다? 뉴스타트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이론도 확실해야 되지만 그 이론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를 꽃꽂이하고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제가 일본에 이제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많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뉴스타트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어느 그 주최 측에서 강의 내용을 딱 들어보더니 자기들은 이 강의 내용을 선전하는 포스터를 그 강의 전체 제목을 사랑의 건강학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아, 그러세요. 그거 맞다고. 사랑. 그래서 일본 말로 아이노 겐강가쿠. 사랑의 건강. 해가지고 그 시내 그 큰 결혼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크게 선전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참 일본 사람들은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놀라웠냐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써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메모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긴 했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뭐였게? 너무 이성적이야. 이론, 메모해봐야 뭐밖에, 메모에 감성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메모하느라고 너무 바빠? 감성으로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하는 거 참 중요한데 가끔 가다가는 제가 웃기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점점만 빼면서 나는 이상구 박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타트 강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아주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유전자는 특히 감성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감동. 감은 뭐예요? 감. 감은 감각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느꼈다, 감각했다, 느꼈다. 그래서 뭔가가 움직였다. 우리말 해보세요. 그것도 바로 제가 방금 감동을 설명한 그걸 나타내는 아주 순수한 우리말이 있습니다. 한자 안 들어가고. 와 닿았다. 와 닿아야 돼. 그게 중요해. 뉴스타트에서는. 네. 자, 와 닿았다. 닿았다면 뭐가 무엇에 닿았다는 거예요? 네. 알파파가 유전자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에 와 닿으면 꼼짝하지 않고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고 그게 쭉 내려가서 드디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착 그게 알파파 전자파가 착하니까 유전자 타니까 동하는 거지. 그래서 기뻐졌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아, 그렇구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그런 이제 내가 뉴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 난소암이 아니지 유방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말기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이 사진을 아주 그림으로 크게 이 화면을 크게 유화로 그려가지고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자기는 낫다는 거예요. 이 그거는 감성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고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자, 감동을 안 받는 식으로 보면 그건 사실만 보는 겁니다. 이론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은 아, 얘들이 뭐야? 아, 거북이 새끼들이네. 이제 태어났구나. 태어나면 바다로 가야지. 열심히 가는구나.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실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어떤 감성을 느껴야 돼.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진을 딱 제가 책에서 봤을 때, 와,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걸 딱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뭐냐. 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여기는 괌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 근데 엄마 거북이가 한 1200 정도 킬로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엄마 거북이가 이 섬에, 이 해변에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갔다. 그리고 엄마 거북이는 다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요? 오키나와로 가요. 그러면 엄마, 그게 50일 전입니다. 그래서 50일 후에 얘들이 부화가 돼서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났다. 이 새끼 거북이들이 한 마리도 안 빼고 다 어디를 향하여 간다? 바다를 향하여 간다. 바다가 뭔지 얘들 알게 모르게? 몰라요. 바다가 뭔지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도 몰라. 바다가 있다는 것도 몰라. 하여튼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얘들이, 엄마가 알 낳고 떠날 때 바다로 오라 그랬어. 바다가 어느 쪽일까? 얘들아, 이쪽인 것 같아. 물소리가 나.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새끼들이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어떻게? 일제히 한 방향으로 급하게 바다를 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야. 그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뭐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들은 일제히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간다. 누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탁. 이야,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얘들은 지금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일단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사실상 얘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게? 오키나와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또 오키나와라는 데가 있는 점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절해주고 계신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유전자를 맡기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저도 이거 설명할 때는 흥분이 돼. 감동, 또 감동을 받아. 근데, 얘들이 이제, 모래바닥을 막 상당히 빨리 달려요. 왜? 빨리 안 가면 갈매기들한테 잡아먹히니까. 그래서 이제 탁 들어가면, 자, 얘네가 이제 1착으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둘이가. 얘네도 물이 뭔지도 몰라. 탁 갔는데 갑자기 뭐예요? 파도가 밀려서 철파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애들이 어떻게 하게? 수영합니다. 수영 레슨 받았어요. 얘들이 물이 철퍼덕 했는데도 걸어가는 동작을 하면 앞으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자, 이렇게 자연계를 보면 모든 것이 놀랍다. 자, 그래서 이제 쫙 가죠? 가는데, 상어들 중에 좀 작은 종류의 상어인데 이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는 상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속 바다 속에 여러 종류의 상어가 있어도 자기들을 잡아먹는 상어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얘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자기들을 안 잡아먹는 상어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헤엄쳐서 가요. 가다가 자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어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해서 뭐가지 뭐 네 발을 다 집어넣고 뭐 죽은 나무 토막처럼 동실동실 그냥 떠 있어요. 그럼 얘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얘들은 아직도 뭘 모르니까. 저 상어들은 자기들을 잡아먹는 상어라는 사실 아직도 지식적으로는 인식을 못해요. 이상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크지? 그리고 그 상어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이상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제 보면 친구 새끼 거북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잡아먹힐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헤엄쳐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 뭔가 먹고 싶어. 근데 자기들은 뭐를 먹게 돼 있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가다가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물고기들 별로 땡기지도 않고. 그러나 이 거북이들이 탁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먹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게 아니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게 뭔지 아세요? 해파리들이 해파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들이 아는 그래서 거북이들의 세상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여. 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그 여성분이 아주 착실한 불교. 아주 불교는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진이나 자아, 해탈, 성불, 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지. 이걸 딱 보니까. 자, 그래서 거북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먹는 게 달라져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뭘 먹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오키나와에 도착하게 돼 있어. 오키나와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 보세요. 거북이들이 지재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거북이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탁 연구를 해서 보여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오키나와에 얘들의 엄마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그런 분이 나의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이야. 왜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뭐예요? 만들어야 존재하는 거니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착착.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맡기고,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갖춰줘서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길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오케이. 그럼 유전자는 안 켜진 거예요. 감성이 따라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전자가 얼마나 켜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암 공포증에 시달렸거든요. 몸이 워낙 약하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 염려증, 혹시 내가 병 걸리나.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웠던 게 암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도 몰랐고, 모든 것은 뭐예요? 확률 통계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안 걸릴 확률이 얼마다? 자, 그 확률로 생각했을 때는요, 내 주위,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이 상당히 기분이 괜찮아요. 왜? 저 사람이 걸렸으니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어떻게 줄었대. 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가 암 걸렸다, 그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도, 아이고, 내 확률이 줄었구나. 이런 참 모순적인 삶이야, 우리 사람이. 위선적이고, 뭐. 내가 생각해도, 이게 진실이 어디 있는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치레하는 빈만 말하고 아무 의미 없는 쇼나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위로한다는 것도 뭐 내가 생각했던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라는 건 없어. 이러니 유전자가 자꾸 꺼지는 거죠. 의미 없는 그 삶.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다 말씀은 강의 시간에 못 드려요. 그러나 이제 제 책에서는 이렇게 착실하게. 그런데 책은 또 글로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감성적인 면은 또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 감성을 같이 섞어야 되기 때문에, 감성과 이상을 적당히 잘 섞어서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할때 이제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구경을 하러 갔는데 아주 멋있는 절이에요. 근데 그절 마당에서 꽃꽂이 대회가 열렸어. 그래서 각 선수들이 꽃을 이만큼씩 갖고 와서 그거를 놓고 테이블 위에 장마에다가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마 일본 최고의 선수들인 것 같아. 그래서 하는데, 이야, 꽃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는 쓰레기 같더라고. 그런데 그걸 한 가지 다 보고 선택해서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미적 감각이 상당히 예민하다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한때 세계 최장수국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한국보다 아마 떨어졌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뉴 스타트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한발 물러서서 보고 또 물을 마셔도 아름답게 그냥 막밥 먹는 것도 뭐예요? 그 일본 사람들 그 스시 만들 때 예, 그 그릇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그냥 먹으면 돼. 그래서, 야, 쓰레기 꽃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들고 왔을 때는 쓰레기 가져온 것 같았는데, 만들어 놓을 게 작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예술적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풍부한 행복감, 감성을 누리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